고대로부터 고전시대 때까지, 즉, 알렉산더스 대왕 이전까지로 아마 한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그리스가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문명은 바로 고대 그리스, 특히 그 기원전 5세기 때를 중심으로 한 고전 시기 때 문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마 옳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지도가 나오는데요. 여기 빨간 선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그 녹색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요 섬들이 에게의 섬들인데, 이 에게의 섬 중에서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키클라데스 원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가 문명이, 그리스에서는 제일 먼저 문명이 일어난 곳인데요. 기원전 한 2000, 560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문명이 기원전 2000년을 전후로 해서 그리스인들이 이쪽에서 침범을 해 들어오죠. 이들은 그리스인들은 아닌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니까 이쪽 섬들은 파괴당하는데요. 이 침입에 의해서 혼란이 일어나는데, 크레타 섬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크레타가 다시 문명의 중심이 돼서 여기를 이만큼을 지배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미노아 문명입니다. 근데 기원전 한 2000년에서 1400년까지 이 크레타의 시대가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금 원을 쳐놓은 곳이 이 미노아 문명을 이어받은 미케네인들의 문명권인데요. 이것은 최초의 그리스인들의 문명이다. 즉, 미케네 언어는, 미케네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그리스어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리스의 문명을 그전까지는 기원전 5세기까지는 했던 것을 이제 이 이후 기원전 1450년까지 올리는 결과를 초래하죠. 기원전 1450년부터 그 이후의 문명을 이제 미케네 문명이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미케네 문명뿐이 아니라 모든, 청동기 문명은 기원전 1100년에 갑자기 끝납니다. 그 바다 사람들이 갑자기 1150년경부터 이 지역에 나타나서 굉장한 혼란을 일으키고 약탈을 하고 방화를 하고 다니면서 문명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제일 중요했던 것은 청동기 시대 때 가장 필요한 자원인 주석이 수입이 끊기는 겁니다. 1100년경에 갑작스럽게 이 바빌로니아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리스까지 이르는 청동기 문명이 크게 동요가 되고요. 그 중에서 히타이트 제국과 그리스의 미케네 문명은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철기 문명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그때 도리아인의 그 남하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런 그 공백기가 생기고 힘의 공백이 생기자 위에서부터 새로운 부족이 내려올 때 그걸 이제 도리아족이 내려왔다 그럽니다. 근데 이 도리아족은 그 철기 문명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러죠. 근데 그 미케네 문명까지 사용되던 리니어 B라는 문자의 전통이 끊어지고 즉 다시 문명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기록이 없는. 그리고 새로운 알파벳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것이 기원전 한 800년경으로 보는데 300년간을 그리스의 암흑 시대, 그리스의 역사가 없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원 후저 700년경부터 이제 기록이 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그리스 문명 시기가 된다고 보면 되죠. 조금 얘기가 길어졌지만요. 여기 이제 그 고대 그리스의 식민지가 표시된 지도인데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고대 그리스인들은 단순히 이 본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방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후대에 가면 흑해 연안 다, 그리고 이쪽에 시리아까지 이렇게 이르는 지역이죠. 여기요. 그리고 남부 이탈리아입니다.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된건 페니키아인들의 식민지인데요.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나폴리가 그리스 식민지로 시작한 거고요. 여기 마르세유라는 곳, 마르살리스라고는 그리스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바로 테르노인데요. 맨 처음엔 페니키아인들이 여기를 지배를 하지만은 나중에는 그리스인들이 여기까지 세력을 확장해서 바로 테르노도 그리스 식민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라는 세계는 굉장히 넓고 이제 헬레니즘이 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인도까지로 세력을 확장을 하는 거죠. 이 지금 이 보고 있는 지도는 기원전 한 5세기 때 지도입니다. 즉 아까 얘기한 1100년에서 800년까지 한 300년간의 암흑기가 있었고 그 후에 다시 그리스인들이 흥기를 하면서 자기네 세력을 뻗어나간 그 결과로 이런 지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교역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틴이라고 써 있는 이게 주석자 천지인데요. 이것들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도 들어오는데요.
비교적 이쪽이 지금 청동기 문명의 중심지라면은 이것은 변방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런 데서부터 가는 교육망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예민한 어떤 그런 구조물이었기 때문에 일부의 그 지역이 혼란에 빠지고 더 이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청동기 문명이 끊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특히 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주석들이나 아프가니스탄부터 오는 주석들은 이쪽에 많이 모였을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가 바로 트로이아입니다. 트로이아 전쟁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석의 집산지였다고 생각한다면 그 당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죠. 이제 거기를 두고 한 전쟁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저는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상상입니다만 트로이아를 그리스인들이 점령을 했는데 저쪽에 원 생산자가 트로이 사람이 안 오니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도 있다. 뭐지. 이거는 제가 이제 가끔 혼자 상상을 해보는 건데, 하여간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트로이아 전쟁이 1250년경, 기원전 1250년경에 벌어진 전쟁으로 보는데요. 그리고 나선 불과 100년이 가기 전에 그전 중동이라고 하는 세계가 청동기 문명이 이제 무너진다는 것. 이것이 그냥 우연인지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재밌는 상상거리는 되죠. 그러면 그리스 문명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뭘까 하는 건데요. 아까 뭐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특성이 뭘까를 요전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문명에 있어서 그리스의 특성이 뭘까? 다른 문명하고 무엇이 다를까? 건데요. 우선 그리스 문명은 세계 최초의 해양 문명입니다. 우리가 문명 4대 발상지라고 얘기를 하죠. 중국, 인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인데, 학교에서 다 배우셔야겠지만은 큰 강가에 있고 기반이 농업이죠. 이게 집약적 노동에 의한 농업이죠. 그리고 거기서 치수, 물을 다루려니까 물을 잘 공급을 하고 잘 분배하고 이래야 되니까 거기서 대규모 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데서 강력한 왕권이 필요로 했다. 그렇죠? 그러면 농사일은 모두가 같은 시기에 같은 노동을 하고 그 다음 시기엔 같은 노동으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개별적인 특성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사꾼들이라는 거는 땅에 매인 사람들이고 굉장히 전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않는 실은 보수 세력이죠. 그런데 그리스인들은 최초로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민족입니다. 그러면 왜 그럼 그리스인들은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지도를 잠깐 보면요. 그리스의 이